둘째 날, 지계. 계율을 지키고 반성하는 것. 계율을 지키고 반성하는 것. 아니,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였어? 강제력이라는 게? 강제계약이라는 게 뭔가 했는데, 야, 진짜 강제력이 세다! 아직 안 갔냐, 땅꼬마? 여긴 어디? 이 고장 사람이면서 모르는 거야? 여긴 수호숲에 있고요. 아까 그 식목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겠구나. 왜 그런 곳에? 여기에는 첫 번째 파수꾼이 있으니까. 파수꾼? 그리고 하나씩 물어보자. 계약은? 어제 설명했잖여. 그게 설명이 되냐? 좀더 자세하게.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건 세줄 요약도 아니고 한두줄 요약이었어야. 하는 수 없으니까 한번더 설명하지. 하는 수 없으니까. 아, 나 이거. 아, 진짜 얘 성격 정말. 어제 자네랑 소생이 만난 신사의 무덤에는 시기 이나나키라는 귀신이 봉인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나?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봉인은 대체로 100년 주기로 약해지고만 둬. 설마, 그게 지금이에요? 그 말대로 이해가 빠르군, 땅꼬마. 땅꼬마 하지 마. 그러니까 땅꼬마라고. 소생은 호법동자로서 그때마다 선택된 나이 어린 인간 카이나와 계약하여 귀신을 다시 봉인해왔다. 자기 혼자 하면 될 거를. 어제도 그 검은 손을 해치웠었잖아요. 그건 그저 겁을 준 것에 지나지 않아. 귀신은 소생 혼자서 봉인할 수가 없어. 카이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카이나는 호법동자와 계약을 맺어 각지에 있는 수호신 파수꾼에게 참배해서 힘을 빌려 귀신을 봉인한다. 그렇게 이 땅의 안녕을 계속 지켜온 것이야. 그럴 수가. 책임감 있는 중대한 일이야. 참고로, 그건 언제부터 해온 건가요? 아, 아까 80년 전엔 그런 말 없었는데가 그러면은 지금 이 카노의 전대의 카이나가 했던 말에는 그런 단어 없었는데였구나. 천년? 그럭저럭 1000년이 다 되어가는군. 그리고 천 아래 보여줘. 아, 그팔 없는 거 말하는 거구나. 아, 아니구나. 얼굴에 가려진 천 말하는 거구나. 난 얘가 그팔 없는 게 신경 쓰여서 말한 줄 알았더니만. 이 이상은 안 돼. 그래, 순순히 안 보여줄 것 같긴 했어. 계약이 만료된 후를 기대하거라. 아, 만료된 후엔 보여주는 거야? 다 했는데, 그러면?
다 물어봤어. 아이고. 다시 해버렸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냐? 일단 나가는 걸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나갈 수가 있을까 근데? 아까 그 분위기로는 절대 못 나갈 것 같은데. 일단 결국에는 이 봉인하는 거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파수꾼이 몇 명이나 있지 그러면? 일단 세이브 돌아가는 거 해. 왜 못 돌아가는 거야? 아, 못 돌아가네, 진짜. 그럼 요쪽? 울창한 숲이 이어져 있다. 못 가는디? 못 가요! 아니, 잠깐만. 아, 아니구나. 당신은 누구? 이것도 물어봤잖아. 아닌가? 아, 이거 안 했나? 호법동자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아, 이거 안 했네. 호법동자란 불법에 귀의하여 삼보를 수호하는 신령 귀신 이라고 전해지지만 소생은 어느 쪽인가 하면 수행자, 승려들이 사역하는 신령 귀신인 쪽이다.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잔뜩 나왔어. 뭐, 간단히 말하면 수도승이 섬기는 수호신이라는 거야. 뭐냐? 돌아가는 게 아니었나? 아니, 돌아가지 못하게 해놓고 돌아가라 그러면은 할 수 있냐고. 당신이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죠. 소생의 탓이 아니야. 이건 전부 계약의 힘이니까. 마찬가지잖아. 슬슬 체념해라, 땅꼬마. 그러니까 땅꼬마라고 하지 마. 땅꼬마라고 하는 걸 재미들렸나? 아, 근데 이 둘 묘하게 좋은 콤비가 될 것 같긴 하다, 느낌이. 어? 여긴 어디야? 잠깐, 나 일단 세이브. 새로운 곳으로 가면 난 세이브를 해야 돼. 안 그럼 불안해. 응? 여기 어디야? 아까 그 안쪽인가? 응? 그렇지, 땅꼬마. 소생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어? 뭐 계약에 대한 거 아직 말 안 해준 게 있나요? 얻어먹는데 재미가 들렸구만. 아직 공물을 안 받았군. 어제 드렸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아무것도. 잠깐만, 이거 사오는 것도 강제력이야? 왜 팥빵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야, 진짜 이것도 강제력인데? 뭐, 여기 오는 동안 자작하고 말이야. 너 멋대로 산 거예요? 야, 눈 빛나는 거 봐라. 계약에 필요 그러냐? 계약에 필요한 거다. 정말인 걸까? 카노는 팥빵을 나키에게 빼앗겼다. 팥빵! 이번에도 입에 쑤셔 넣어줬겠지? 맛있냐?
깜빡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이수분. 어? 이봤던 꼬마. 분하지만 이걸 주지. 그 천에 있는 눈의 표정은 어떻게 저렇게 잘 바뀌는겨? 카노는 먹다만 빵을 억지로 받았다. 응? 뭐? 응? 아니 좀 설명. 응? 갑자기 먹다만 빵을 왜 줘? 이게 뭐예요? 모처럼 소생이 나눠준 거야. 꼭 가지고 있으라고. 중요한 거야? 근데 먹다만 빵인데? 먹다만 빵을 왜 준겨? 진짜로? 중요한 거야 이거? 일단 가지고 보자. 뭐 준 거 줬으니까 뭐. 그럼 땅꼬마 이번엔 뭔가요? 거의 반 포기했어 얘 이제. 응? 여기부터는 자네 혼자 지나주실 거.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난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설명도 못 듣고? 왜 그렇게 됐는데요? 이 여론은 카이나를 시험받기 위한 것이오. 파수꾼이 힘을 빌려줄 만한지 지켜보기 위한 것이지. 도움이 못 되는 한심한 소생을 용서해 주게나. 아니 발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말이지. 이런 산속에서 어쩌라는 거야. 혼자 이상한 말하고 가버리고. 그치 일본에서 도와준다를 손을 빌려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팔이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면 손이 없잖아. 아하하하하. 거참 재밌다 가지고 그냥. 지장 보살상이 자리 잡고 있다. 들이 가라는데 뭐.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길이 어? 그대에게 묻겠다. 빨간 행주 치마가 어울리는 정직한 자는 누구인가? 빨간 행주 치마가 어울리는 정직한 자. 응?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올바른 해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갑자기 그런 소리 들어도 말이지. 애초에 이 근처에는 지장 보살상밖에는 이... 설마 지장 보살님께 직접 물어본다든가? 설마가 설마지 않을까? 이러쿵 저러쿵 해도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나 너무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오히려 익숙해졌나봐. 일단 이분께 여쭤보면 되겠죠? 그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부디 말씀을 들려주세요. 적화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야말로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답니다. 적화? 적화? 빨간 꽃? 아 잠깐만 여기도 부디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적화는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어디 또 찾아봐야 되나 본데. 여기? 요 아래쪽? 이쪽? 왜 이렇게 넓어? 요쪽? 어딘가? 아니네. 어디? 백화는 사람을 현혹하는 헌법. 황화인 내가 올바른 지식을 내려주마. 이? 잠깐만, 나 거짓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떻게 알지 내가? 여기가 백화야. 그쵸? 하얀 꽃이 피어있다. 잠깐만, 그럼 이걸 일단 정리를 해야겠어. 백화. 적화는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백화는 올바르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만난 애가 적화였죠. 그리고 적화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로크시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랑이 있었죠? 노랑, 하양, 그리고 노랑. 여기 있다. 백화는 거짓말, 황화가 맞아. 노랑꽃이 피어있다. 또 없었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한번 쭉 돌아봐야 돼. 안 그러면 놓칠 것 같아가지고. 다 돌아왔네. 이러고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선택지가 빨간 행조치마가 어울리는 정직한 자는 누구인가? 솔직히 말하는 사람을 골라야 돼. 빨간 꽃, 하얀 꽃, 노란 꽃. 잠깐만.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올바른 해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건 따져봐야겠네. 그러니까 빨간색이 거짓말을 말한다라고. 아, 빨간색이 거짓말을 말하는 진실만을 말하는 게. 백이 거짓말쟁이면은 적이 진실만 말하는 게 맞고, 백은 올바르지 않다가 맞고, 그리고 백화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한다. 아, 그러면 적이 진실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노란색이 진실일 경우에는 백화가 거짓말을 하는 게 맞고, 황이 맞고, 적이 거짓이라는 것도 백화가 거짓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렇지 않고 진실말은 백이다. 하얀 꽃. 후, 다행이다. 용케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군. 어린 자요, 그대도 이것을 받도록 하라. 빨간 행주치마를 건네받았다. 아, 다행이다. 아, 죽어라 따져봤는데 맞았군요. 다행입니다. 열심히 따져본 보람이 있었어. 이게 실현인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문을 열어준 것 뿐인가? 가보자. 일단 한쪽으로 먼저. 응?
아래로. 어? 제장보살이 서 있다. 아래로. 위로? 아니야, 아래로가 맞나봐. 일단 아래로. 아, 이거 외워야 되나보다. 아래로, 아래로. 어? 이 길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한 윤회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아래로, 아래로 했으니까 이번엔 위로 가볼까? 아래로, 아래로, 위로? 눈앞의 길을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돌아가 볼까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불안해지네요. 어, 맞았다! 아, 힌트였구나! 휴. 이 앞, 배고리 주의라고 적혀있다. 배고리? 꼬르륵 하는 배고리? 응? 잠깐만. 갑자기 어두워졌네. 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 네? 어, 뭐야? 누구세요? 뭔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뭐야, 저 커다란 거! 어제 본 거랑 비슷하지만 왠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몸에 힘이... 죄송해요. 큰일이야. 이대로라면... 지금인가? 핫빵을 먹을 타이밍이 지금인가? 뭔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건... 행주치마, 휴대전화, 휴대전화? 뚜뚜뚜뚜, 여보세요! 여긴가? 여긴가? 뭐처럼 소생이 나눠준 거야. 잘 갖고 있으라고. 그러고 보니 왜 일부러 사오게 한 빵을 나에게 나눠줬던 걸까? 혹시 나키 씨는 처음부터 여기로 오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나? 먹다만 빵을 먹었다. 이게 맞는 건가? 오, 맞았나 봐! 사라졌어. 아, 몸이 움직여져! 다음에 만나면 나키 씨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네. 새로운 빵 사다 주면 되지 않을까? 그것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 하긴 이런 일에 처하게 된 것도 그 사람 탓이지만 그것도 맞긴 해. 결국에 그 계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건데. 망가진 사당이 있다. 일단 무사히 여기까지 넘어왔네요.